566일 그동안 실내든 바깥이든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만 했던 날들입니다. 어깨에 힘 좀 줬어요. 오야, 이쁘다. 오, 이거 또. 기가 너무 좋네.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아, 진짜. 오고 싶다며. 너무 비싸고 일단. 아, 나도 궁금하긴 해요,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뭐 스위트룸도 갈 일이 없는 거 같은데. 촬영 가면 이렇게 배우들 한 번씩 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가고. 촬영. 촬영. 촬영이나 지인. 네. 지인에서 이렇게 구경. 혼자 여행하는 스타일이라. 하루 정도 내가 쉬어야지 하면은 아 이런 날은 뭐 네, 그럴 때만 좀 나를 위한 플렉스를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호스텔도 있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호스텔에도 갔다가 내가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럼 스위트룸도 가고. 오 멋있다. I love massage. 나도 호텔 스파. 아 호텔 스파 있구나. 무조건 받아야 돼. 너무 좋다. 꿈의 공간, 꿈의 공간. 와. 호텔 헬스클럽. 헬스클럽 중요해요. 운동을 하고 싶었어. 가슴 찍고 올라오는 거. 수영장에서 뭐 시켜 먹는 거? 아우 맛있어. 수영하면서 막 햄버거랑 달면서. 와 미쳤어. 대박이야. 저녁에 바 가야지. 야외 바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아 바 가야죠. 바. 야외 테라스. 좀 예쁘게 차려입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객님들 투숙 기간 동안 버틀러를 담당하게 된 게스트 레이션스 팀 이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제 사정을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혹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님? 없어요. 혹시 침대 변경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레스토랑이나 스파 등 호텔 내부 시설 사전 예약이 필요하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제가 단체 메시지 그룹을 개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하시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웬일이야. 이런 거 하는 건가. 저쪽에 되게 친절하시다. 안녕하세요, 에바은아.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하은이예요. 엄마 촬영 가서 하루 있다 올 거야. 괜찮아? 응. 안 돼. 이소은, 깨복장으로 오면 안 돼. 하루 촬영 갈 짐을 쌀 건데요. 뭐 넣어가지고 갈까요? 제가 편지를 만들 건데 편지 넣어서 가자. 그리고 언니랑도 너도 너네도 들어간다고요 여기? 그러지 말아요. 내가 들어갈 거야. 오빠 나 가. 소주 챙겼어? 애들들. 안녕하세요 이희진입니다. 아 네. 방송 어디야?
지금 뭐 촬영하는 거예요? 짐이라고. 과연 짐을 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녕, 엄마. 엄마, 엄마. 밥 먹어. 밥 잘 챙겨 먹고 올게.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저는 지금 막 뭐야? 안 지키고 있었어? 1박 2일 여행을 가면 사실 따로 막 챙기는 건 없어요. 치즈 베스는 너무 좋은데. 치약 있잖아, 호텔에. 그치? 칫솔 있고, 샴푸 있고. 여기 안 쓰는 거야? 운동복. 긴 레깅스. 잠옷.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들어갈 때는 정장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샤랄라한 드레스를 입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드레스? 시크한 드레스. 무엇이 좋을까요? 모자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준비를 해봅니다. 혹시 몰라서 물안경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오리발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말까요? 다음에 바다 갈 때 가져갈까요? 한번 가져가 보죠, 뭐. 그거 하셨어요, 안 해? 응, 이게. 준비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잘 나와? 모르지. 뭐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했지. 그러네. 제가 사실 처음으로 오빠와 떨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바로 내일 떨어지는데 오빠 괜찮아요? 아니 너무 슬프죠. 오빠 진짜 AI셔 진짜. 그래도 뭐 칫솔은 갖고 가야 돼. 호텔에 다 있지만 그래도 또 저는 약간 다 챙겨가는 스타일이라서 클렌징포, 치약, 멀티밤, 수분크림, 토너.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이렇게 매번 아 누가 보면 이거 PPL인 줄 알겠어. 안녕 오빠도 안녕. 안녕. Bye. Come on girls. Hey. You know I like it.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오셨다. 아 왕 언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래, 렛츠고, 렛츠고. 드디어! 나 여기 처음 와봐. 오! 진짜 말했죠, 여기 분위기가. 야. 좋다.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분위기 약간 모던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저희. 그래요, 도시만의 호텔인데 좋다. 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체크인 하실 때 저희 버틀러를 담당하게 된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프레지던셜 스위트는 제가 버틀러가로 있기 때문에 24시간 저한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톡으로. 저희 프론트에서 체크인 하지 않고 네. 저희 앉아서 편하게 체크인 하실 수 있도록 객실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네. 스위트룸의 힘인 거죠? 그렇죠. 네,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준비해두었습니다. 오늘 스위트룸을 보는 건가요? 언니 잘 주무셨어요?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저도요. 잠이 안 올까. 저도요.
프리지덴셜 스위트룸이고요. 저희 호텔 가장 고층 2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의 첫 스캉스의 첫 스위트룸. 너무 기뻐요. 오, 진짜 어떨지. 나 꿈꿨어, 꿈. 꿈까지? 뭐 꿈꿨어. 아니, 그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돈을 모아서. 맞아, 맞아. 이렇게 스위트룸을 하루 놀러 온대요. 네, 친구들끼리. 오, 여긴가요? 맞습니다. 오. 네. 저희 프리지덴셜 스위트룸. 드디어. 어, 나 진짜 완전 기대 중. 어, 들어가자. 와우. 왜? 왜? 와우. 와. 와. 오, 오, 야.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 와. 오, 진짜 하늘에 파도가 있어요. 오, 너무 예쁘다. 여기 저희 프리지덴셜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저희 실제 VVIP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스위트룸이 아니야. 넌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 나 방 하나 거실 하나. 나도. 근데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어, 근데 난 정말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한 아파트네. 아, 그치.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는 저희 광화문 광장이랑 광화문역 사거리가 보이는 뷰고요. 미쳤다. 이쪽이 다 동쪽 방향이라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엄청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대박. 내일 아침에 해를 마주하겠구나, 여기서. 맞습니다. 네. 이제 메인 침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침실. 여긴 침실이 몇 개예요? 침실은 총 3개입니다. 아, 침실 3개예요? 여기가 저희 마스터 침실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여기가 마스터. 근데 침대가 제일 중요한데 느낌. 근데 저는 딱 그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전화로 말씀드려서 맞아, 맞아, 모든 맞아, 맞아. 방에 다 이렇게. 베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메모리폼이랑 그러면 구스랑 섞어서 넣어주시면. 가습기도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저희 공기청정기도 같이 준비를 해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메모리폼이랑 구스. 메모리폼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좋네요. 어, 가습기 준비되어 있네요. 가습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도 같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대본 공부하고 싶어요. 애들 없이 혼자서 나도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대본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는 나도. 같이 있어도 서로 방해 안 돼요. 왜냐면 크잖아요. 해처 무효할 수 있어. 와, 근데 여기 남산이 되게 제대로 보여서 너무 예쁘다. 진짜 다 보이네. 마스터 침실에 딸려 있는 저희 욕실이고요. 아, 화장실 제일 중요한데. 오. I'm a dreamer, but it's hard to sleep when your head's not in it. I've been restless, cause you disappeared. There's something missing. 어떻게 나 보고야 말았어. 머리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우. 야, 편백나무 냄새나, 편백나무. 진짜 편백이다. 우리 이거 꼭 하자. 킬 수 있어.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30분, 1시간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 1시간 전에 예열을 하고. 나 꼭 할 거야. 하자, 나도. 나도 싸우는 거 좋아. 너무 갔어. 어, 집에 진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따끈해, 좋다. 아, 진짜 이게 스위트룸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해. 오 마이 갓. 야, 피로가 완전 풀.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다섯.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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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아, 박자 치네. 아, 이런 거 못하네? 야, 뭐야.
다음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반 정도 모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우와. 방으로 가나? 오, 끝이 없어. 완전 이게 미로처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침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여기는 서브 객실로 이제 총 세 개의 객실 중에 침대 두 개짜리 객실입니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와, 어, 좋아. 오, 이렇게 반신욕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반신욕하고 있어 여기서 침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등 밀어주면 되겠죠.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 마이 갓. 어, 나랑 여기서 같이 자주 살아. 네. 진짜 약간 외국에 있는 스위트인데. 그리고 어쨌든 창을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잠을 와, 여긴 뭐예요? 여기 저희 미디어 룸입니다. 오! 끝이 없다. 대박. 아니, 근데 진짜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돼 있네. 미디어 룸. 와, 여기 너무 좋다. 야, 그치? 여기서 우리 두 분 뮤직비디오 보자. 맞아, 맞아. 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키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는 거의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난 집안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겠다. 아, 여기는 심심할 일이 없, 안 나가도 되겠다. 문예 타른다. 내 카베요 스테오로. 데디엔테스 데 펠라스 라비오스 데 루비. 아,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구나. 여기 좀 장기 투숙하면 진짜로 해서 드실 수도 있겠다. 뭐야, 와인 다 채워져 있는 거야? 와인 다 채워져 있어. 오 마이 갓. 맛있어요. 아니, 빈티지가 다 있네. 와, 여기 대박이다. 어머, 이거 먹어도 돼요? 어머, 이거 먹어도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이거 깔 거야. 나 이거 깔래요. 제작진분들 계십니다. 술 좀 치워주세요. 다들 까실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좀 사주세요. 여기 있는 이런 식탁 이게 다 비싼 거죠? 요 식탁이랑 저희 소파 테이블 전부 좀 고가의 제품으로. 오 대박. 내가 봤을 땐 100% 이거 작품일 것 같아. 맞습니다, 작품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작품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상도 작품이고요. 나는 진짜 이거 가격 궁금해. 이 작품. 나 진짜 많이 봤거든, 이 작품. 이거는 프랑스 파울린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앙상블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이거. 이거요. 나도. 나도. 오, 이 항아리도 완전 항아리 유명한 작품이고. 이거는 고영훈 작가님의 작품. 나날이 오르고 있다는 작품인데. 네. 얼마 같으세요? 맞히는 사람한테 와인 한 병 주기. 맞히는 사람한테 와인 한 병 주기. 어, 정확하게 맞추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맞추면 와인 준다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나 와인 준다고? 잠깐만. 잠깐만. 또 와인이 있어요. 저 3,700이요. 와, 나 그걸로 나는 6,000. 나 2,000. 경매운 것 같다. 나 그럼 나 고가 할래. 3,500이야. 3,500이야. 아, 그럼 나 조금 더 올까? 나는 그럼 8,500 해볼게. 전 3,700이야. 저 3,700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알았어. 어, 3,700. 저 3,700. 8,500. 나 2,000만 원. 네, 5,000만 원. 아니, 뭐 1억 아니야? 맞잖아. 9,700만 원. 1억 할 거야. 아!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려고, 나 이렇게 하려고 했어,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퇴실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 어, 그럼 혹시 오버로 하면 몇 시간 차지가 얼마나 더 붙어요? 저희 레이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돌이 있게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유돌이 있게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의 여유는 있다. 아, 유돌이 빼 주세요. 네.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네. 네. 그래도 차지 없이 아, 그 한 2시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근데 나 제일 궁금한 게 이 스위트는 얼마예요? 이 스위트룸은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희 프레지던셜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저희 실제 VVIP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어? 아~ 진짜? 첫 방송 공개야? 금액 결제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 스위트를 맞추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아,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다 즐겨보시고. 아, 어렵다. 네, 누려보신 다음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은지. 얼마일까? 네. 그럼 누가 묵으셨어요, 여기는? 다양하게 묵으셨는데 외국 기빈들 묵으셨는데 그 이후의 정보는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 못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방은 두 개잖아요. 침대가 세 개인데 어떻게 나눌까요? 그치, 베드가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일단 1등이 정하신다. 1등이 이긴 사람이 그냥 다 정하는 거예요? 1등이 다 정해주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오케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말한 사람이 이렇게 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두 분이 누구누구 합치자. 누구누구 여기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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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 지도 혼자 자는 거야, 교수님. 아, 나 진짜 땀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정하세요. 정해주세요. 아, 네. 저는 지원 언니랑 소유 씨가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돈독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통했어요. 왜냐면 둘 다 등이. 어머. 아, 어머. 아, 둘 다 백을 했구나. 섹시 백이었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우리의 집이 오셨군요. 어머. 이거 제 거. 이게 짐이야? 예, 이게 짐이에요. 어머, 이게 짐이야? 네. 와, 언니 이거 언니 거라고요? 언니 좀 심하다, 진짜. 이거는. 언니 짐 열 때 저 좀 보여주세요. 나 궁금해. 아니, 별거 없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짐을 놓고 저희 저쪽으로 같이 넘어오세요. 가자. 와, 지원 언니 거 좀 구경 좀 해야겠어. 여기는 스위트잖아요. 그냥 제 손에 올려도 돼요. 여행의 고수. 스위트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왔어요. 그렇구나. 저 그냥 앉아서 볼 것도 없어. 네, 볼 게 없어서. 뭐야 이게?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네, 이건 책. 다음에 이거 레깅스. 이렇게 운동복. 신발. 끝. 진짜 아무것도 없어. 딱 끝. 이게 끝. 내가 부끄러워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와, 짐이 언니 거의 진짜. 큰일 났다. 거의 한 달치. 아니, 촬영도 있고. 제 다리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을 줄 알았죠. 뭐, 구두. 구두, 신발. 신발이 두 개. 신발. 1박 2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뭘 입을지 모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은? 아, 내가 수영복을 안 챙겨왔네. 내 거 입으면 돼요. 아. 그래가지고
뭐 래시가드? 아, 래시가드. 래시가드. 그리고 뭐 수영복 안 가져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사이즈가 비슷비슷 살 거예요. 그렇죠. 뭐가 비슷비슷 살 거예요. 그렇죠. 언니 건 작아서 제가 못 입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몸통이 진짜 커가지고. 아, 와, 센스. 언니의 이런 배려. 난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갖고 온 게 아니라 혹시 안 가져온 사람들 것까지 데뷔해서 가져오셨죠? 그쵸. 근데 똑같은 색깔이랑 같은 디자인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져가고 또 혹시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아, 그래서 또 뭐 색색별로? 색색별로. 색색별로. 색색별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와, 대박. 색색별로 뭐. 와. 와. 대박. 아주 걸어놔야겠다. 와, 잠옷도 다 구겨졌어. 잠옷 갖고 왔고. 나는 너 뭐 갖고 왔는 거지? 약. 역시 난 약. 나는 무조건 약이야. 약이 없으면 안 돼. 짐, 난 나 잠옷. 잠옷. 나도 잠옷. 나 잠옷 없으면 못 자겠어. 나도. 알싸. 넌 그거야? 나는 역시 언니 우리 아, 나 진짜 그래. 우리 때는 관사가 필요해. 칫솔. 햇님 달림. 오빠와 나. 오 마이 갓. 나도 칫솔 있어. 아, 너무 오빠랑 나. 너무 오빠랑 나. 나도 두 개 거지. 야, 너는 왜 두 개 갖고 왔어? 아, 얼마 전에 여행 갔던 그 패키지 그대로인 것 같아. 나 너무 웃긴다. 나 진짜. 아, 평행 이론이다. 나 지원 언니 지금 너무 궁금한데 구경 가면 안 돼? 한번 가볼까? 셋. 와우. 이거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트렁크는 촬영으로 정말 많이 다녔고요. 네. 와, 좋은 유럽부터 네. 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네. 정글까지. 와우. 근데 아 많이. 이거 봐. 요즘 안에도 자크도 잘 안. 오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와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아, 자. 혹시 몰라서 바지, 반짝이 바지. 그래도 우리가 스캉스를 왔는데. 네.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반짝이 옷. 자켓. 반짝이 옷. 자켓.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리고 혹시 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나갈 수가 있어서 밤에 추우면 오늘 비도 온다니까. 이거 내가 드라마 때 입었던 건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번 입어볼래요? 아, 네. 여기 쏙? 나보다 소윤 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쁜데? 이러고 다녀. 귀엽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런 옷이 없어요. 머리 되게 이렇게 새로워요. 엄청.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뭐예요, 언니? 언니 옷 입어보고 진짜?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 옷을 다 챙겨. 아니 혹시 모르니까 장소가 많으니까. 오 마이 갓. 진짜로? 언니 진짜 너무 웬일이야. 너무 궁금해서 보고 왔잖아. 와, 언니 옷 사온 거 봐. 이거. 이거 자기가 입어볼래요? 왜요? 이거는 자기가 올릴 거예요. 왜요? 우리 드레스 입고 예쁘게 사진 찍자. 그럼 저 이제 옷 갈아입고 만납시다.
기타 린다. 오셨어요. 아, 왔어요. 예쁘다, 예쁘다. 어깨에 힘 좀 줬어요. 아니셨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언니 어떻게 토요일 밤 한번 해주는 거야? 예뻐 예뻐. 어? 죽지 않았어. 아 담비손. 나 솔직히 언니가 제일 궁금. 이분만. 아 어머 준비 시간이 기시네. 뭔가 있네. 있을 것 같은 그 하이라이트지. 이 호텔의 주인. 언니가 우리한테 쏘는 거잖아. 아 내가 주인하려고 했는데 놓쳤네. 언니 쏘네. 어머 어머. 이거 레드 카펫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예쁘다. 언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예쁘다. 와, 언니 진짜 잘 어울려. 언니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따 가까이. 언니 진짜 잘 어울려. 가까이 붙게 할까 봐요. 언니 편하게 앉으세요. 언니 앉으세요. 앉으면 발이 차요.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리고 내려야 되는. 언니 이거는 까라고. 그렇구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깠을 때는 확실하게 깔려고 입는 거니까. 거기다 이렇게 가려. 너무 예쁘다. 제가 본 너튜브에서는 진짜 엄청 풍성한 이런 옷을 입고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느낌 있겠다. 그래, 느낌 언제 있겠다. 입어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언제 입어봐. 그러니까 언제 입어봐. 근데 우리도 넷이 지금 만만치 않아. 근데 요즘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렇게 스캉스 서로 친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한대요. 그럼 오셔서 이거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많이 찍으자. 어디 사진 하나 사진 찍을까요? 찍자. 좋아. 사진 찍어야죠. 찍자. 한 분씩 찾으시겠어요? 언니. 시작. 어머. 언니 어지러워. 어머. 언니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늘 진짜 잘 돈다 턴으로.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뻐. 등 근육이 너무 예쁘시네요. 아, 좋네요. 잘 찍었어. 대박. 잘 찍었어. 송유 잘 찍어. 자, 언니 이현 언니. 야 이거랑 요거 옷이 잘 어울리네. 야. 지금 다 걸렸어요. 야. 다 걸렸어요. 아 근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왜 울어? 이 시간에 맞네요. 애기들 학교 보내고 막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에. 예쁘게 하고 여자 넷이 예쁜 잔에 이렇게 뭐 들고 여기 이렇게 예쁜 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맞아. 우준이 데려가세요. 와, 너무 재밌겠다. 설레. 나 그리고 전 좀 충격적이었는데 언니가 커피를 안 마신다는 거여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 이현 언니 커피 드실래요? 저 커피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안 마신 게 아니라 못 마셔. 술을 그렇게 잘 드신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물이랑 술밖에 없어. 물이랑 술, 밥. 제가 흰색을 좋아해요, 얘. 흰색. 흰색 좋아해, 흰색. 쌀밥 좋아해. 쌀밥 좋아하고. 엄청. 진짜 배고파. 응. 밥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난. 뭐가 왔어? 뭐 왔어요? 뭐가? 아, 왔어요. 아, 불안해. 룸 서비스야? 아닌 거 같아요. 스위트룸은 룸 서비스지, 맞죠? 누구세요? 버틀러님인데? 어? 안녕하세요. 어? 왜? 버틀러 문.
저희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그치, 쉬울 리가 없지. 감사합니다. 아, 뭔가 밥 아닐 것 같았어. 왜 주문한 게 없는데. 그냥 줄 리가 없지, 제작진들이. 아까 룸서비스 치맥 있던데. 뭐야? 뭐래? 뭔데? 이러지 마. 왜? 스위트 카드 두 장? 언스위트, 그니까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못 즐기는 사람인 거지, 맞죠? 스위트 카드를 찾은 두 사람에게는 스위트한 식사가, 다른 두 사람에게는 조금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카드를 찾으라는 거야? 숨어있는? 아, 이 공간에서요? 아, 이렇게 나... 넓은데? 나 이거 잘 못해. 아, 그럼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찾자. 그럼 시작? 시작. 그럼 시작? 시작.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네. 없다. 없어. 진짜 심하네. 닭광이네. 아, 나 오늘 뭐가 되는 날인가 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감독님. 아, 얘가 벌써 찾아갔죠? 지금. 날씨가 좋아요. 미쳤어. 나 어떡해? 나 정말. 나 어떡해? 나 정말. 지원 언니인 것 같은데? 우당탕 했는데?
바짝 펼친 거 한 번씩 보여주세요. 난 못 찾았어요. 이건 뭐야? 자, 그 다음에 경기 씨는? 하나 찾았어요, 전. 언니도 스위트구나. 아니야, 나도 네 개 찾았는데 이 세 개가 꽝이었어. 네 개 찾았는데 꽝이라고 써 있어요? 꽝. 어. 이 안에 이것도 있고요. 이건 도대체 뭐야? 잘 찾는다. 짜잔! 난 그 두 개 다 먹는 거야? 어떻게?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못 찾은 나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언니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언니. 모르는 건지. 불안하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맛있게 드세요. 꽝은 아니야. 꽝. 먹을 수 있어. 꽝? 응. 피음 니은 이. 나 이게 뭐냐고. 그니까. 후, 뭐야? 코노? 파? 보시면은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멀더라고. 어? 나가는 거야! 아, 식당이, 근처 식당이구나. 유연아, 어쩌? 피읍 니은 이응. 피읍 니은 니은 이응. 피읍 니은 이응이 뭘까요? 피, 피자로 시작한 음식이 뭐가 있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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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나물. 이응. 파란 나물. 파란 나물. 우거지탕. 아, 그냥 일자로 가면 되네. 아, 나는 효율 씨만 쫓아가세요. 근데 호텔 딱 나오자마자. 와, 호텔은 높은데 여기는 좀 갑자기 약간 좀 지역이고. 옛날 느낌. 옛스러운 곳. 네. 그대로 보존된 느낌. 근데 뭔가 맛집의 냄새가. 맛집 전통적인. 풍뽁? 어디? 저기다. 설렁탕! 왔어! 나 설렁탕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너무 배고파, 배고파! 오! 아, 이름이었구나, 가게 이름. 여기서 오래된 데 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여기 오래된 데 맞죠? 40년 전통에. 이런 데 너무 좋다. 세상에 이렇게 예스러운. 일단. 그럼 저는 그냥 설렁탕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육 무침 하나랑요. 수육 무침 안 먹어봤다. 맛있을 것 같아. 빈대떡이랑 동그란 땡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에 있어도 만약에 장기투숙을 하게 됐을 텐데 막 이런 국밥 같은 게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냥 한식이 땡길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좋아할 것 같아요.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현대식인데 조금만 가니까 약간 이게 한국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날 것 같고. 아, 술 먹을까 말까 너무 고민되네. 술 간단하게 진짜 딱 아니야 먹다가 먹어보고 딱 먹는 순간 아 이거 술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저들도 먹겠지? 제가 봤을 때 저기 100% 와인 먹어요. 왜냐면 셰프님이 요리를 해주시는데 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럴걸요? 진짜 뭐 나올까? 뭐가 나올까? 와 근데 이렇게 여기 안 와봤으면 스위트룸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치. 그냥 일반 작은 스위트들 있지. 보통 얼마 하지? 여기는 아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쳐져 배가 고프니까 그치? 바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사장님 진짜 배고파. 배고파요. 아 왜 안 오는 거예요? 저기요? 아 배고파. 아 이거 아니야. 안돼. 이건 아니야. 안돼. 이 소린가? 야, 씨, 엠블런스 한 촘까지 들려, 이제. 아유,
가라 맙소사. 배가 고파요. 아 진짜. 뭐야? 어? 왜? 뭔데? 뭐가? 울렸어? 물러? 가보자. 울렸다고? 어? 조인종이 아. 어디 있어? 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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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 셰프님이 직접 오시는 거였어요? 이 특별한 손님한테는 제가 와야 안 되겠습니까? 나 셰프님 오시는 건 처음 봐. 어 나 어떡해. 네. Enjoy. Thank you. No matter what you're doing, no matter what you're playing, it's no matter what you're saying, cause we're doing it all the same. 어제 꿈을 잘 꾸셨나? 오늘 개 탔습니다. 아, 진짜 어머! 네. 뭐냐면 참다란 건데 네. 참다란가 5월달이 가장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우회에 있는 게 이제 캐비어예요. 캐비어. 그 캐비어가 이제 수입산 아니고 저희 남한강 맑은 물에서 이제 양식한 그런 캐비어입니다. 원래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채취를 하는데 딱 5월달에 지금 딱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선할 때 가장 좋을 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뭔데? 이건 뭐예요? 저희 칵테일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야,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였어. What is this? So what we have here is a very fresh and clean cocktail that complements your food. Uh-huh. Cocktail is something fresh. Uh-huh. It's a bit of gin, 3 stars of gin. And then on the top here is just some citrus oils for a little bit of a luxurious texture on the way down. 와우, wow. Thank you. Thank you. 첫 번째 음식과 가장 리프레시하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 알아들었었어요. 아, 네. 100% 알아들었어, 100%. 정말 나 설명해줘서 약간 좀 많이 놀랬는데 100% 알아들었는데. 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와. 비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깝다. 그리고 이 소스랑 너무 잘 맞지. 그 간장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 이거랑도 잘 어울. 와, 태영이 예술이다. 아,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아. 알코올 향이 느껴지는데 그 마지막 레몬 향이 촥 퍼지는 게. 와, 나 우리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캐비어. 나도. 아, 인규진 씨 보고 있나? 내가 먹어줄게. 기어가 보고 있니? 오빠한테 기어가 보고 있니? 하, 이제 내가 진짜 어느 순간 또 그 음식을 보면 또 이제 그렇다. 내가 아닌 또 그쪽이다. 새신부. 또 왔나 봐. 어떡해. 자, 오늘의 메인 요리인 그 헹걸 스테이크입니다. 소 한 마리에 550g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소고기 중에 가장 연한 부위. 또 이게 녹는 거 아니야? 네, 요거는 이제 잇몸으로 드셔도 됩니다. 잇몸으로도. 네, 이거 없어도 너무 연하기 때문에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있다네요. 합니다. 이렇게 이불을 덮고 야, 왜 이렇게 고소해? 그거 그치? 응. 와, 너무 맛있지 않니? 응. 왔다. 왔다. 랍스터. 내가 제일 좋아. 나 랍스터 좋아. 미쳤다. 진짜로. 와, 너무 신나. 진짜.
와. 지원 언니. 소유야. 어떡하니? 뭐 먹고 있어? 여기 안에 면도 들어가 있나요? 면 되죠. 아, 그냥 선배님 면 드세요? 처음에만 네? 면 드세요? 예, 제가 먹을게요. 괜찮아요. 아, 저 좋아해서. 아, 드세요. 드소서. 더 드릴까요? 아, 뭐 그 정도면. 네. 네, 그죠. 아니, 잘 안 드신다고 해서 너무 고파다. 아, 진짜 아예 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설렁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먹고 너무 좋다. 참아오는 맛. 아니 진짜 냅두면 엄청 먹어요. 나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밥을 좋아해요. 탄수화물. 아주 마르게 못 빼요. 근데 목이 좀 마르긴 하다, 그죠? 이게 목이 말라. 좀 마른 것 같아요. 목이 마르니까. 소맥 갈까요? 훌륭해, 자랑스러워. 아. 딱 깔끔하게 한 입 컷. 목 마르니까. 네. 아, 이거 한 잔 더 들어가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것 같은데. 술 안 먹는 게 난데, 난 진짜. 어, 주시지 마세요. 아니, 목마르라서. 아, 예. 이제 약 저는 그게 있어요. 운동하다가 이제 중량 딱 치는 순간 올라오면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개워내고 다시 와서 다시 쳐요. 뭘 쳐요? 무게를. 아, 아 술 먹고 나오면. 근데 이름이 왜 소유가 됐어요? 소유하다. 맞아요. 소유하고 싶은 여자가 되라. 그래서 소유. 소유가 본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강지연이요. 강씨지? 네. 강씨가 강해. 내가 아는 강씨 두 분이 있는데요. 와, 장사 체력에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선배님 이름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예지원. 아, 저는 이유정입니다. 아, 웃겨. 아, 그러면은 아이돌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선배님은 나도... 언니도 어린 나이에 데뷔하시지 않았어요? 비슷한 19. 내가 빠른이라. 저는 20살 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정말 일만 했어요. 뭐 모든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을 기준화하는 건 아닌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직접 할 줄을 몰라요. 어렸을 때 데뷔해서 항상 매니저가 옆에 붙어주고 모든 거를 다 회사가 해주니까 진짜 티켓을 끊을 줄 모르는 사람도 봤고요. 호텔 예약하는 거. 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제가 혼자 여행을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 건 29대부터 좀 제가 절 내려놨어요. 근데 아이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그러니까. 연습만 해요? 네. 그러니까 눈 뜨면 바로 잠결에도 춤출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체중계 계속 올라가고. 아, 맞아요. 저희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아시고 지금도 건강해요. 근데 아니, 하루 종일 데뷔 초에 때는 저희가 다 되게 말랐었어요. 저도 한 49kg? 몰래 시켜 먹다 걸려서 혼나고. 아, 많죠. 화장실에서 몰래, 야, 이거 하나씩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약과. 이렇게 먹다가 이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회사에서 저희가 그게 일지가 있었어요. 식단 일지.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 뜨면 밥 한 숟가락, 김치 하나 먹으면 김치 하나, 발효 정자를 쓰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와, 정말 너무하다.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스타가 좀 잘 되고 멤버들이 다 좀 몸의 근육질이 있어가지고 그렇더라. 약간 좀 건강한 그룹 약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돼서 시스타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센가? 저희 세죠. 막 소문도 막 이상하게 났어요. 막 시스타한테 맞았다 막 이런 거. 시스타랑 막 뭐 싸움이 났다 막. 살면서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유명세인가 보다. 그러니까 약간 소문 같은 건데 막 시스타가 싸우면 벤이 흔들린다는데 저희는 벤을 안 타고요, 일단. 벤이 흔들리는 걸 봤다. 아, 그 안에서. 네, 막 뭐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선배님들 중에 좀 상처를 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야, 너 막 뭐 클럽 다닌다며? 그래서 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리잖아. 근데 제가 진짜 안 갔는데 저희 회사에선 너네 클럽 가면 너 진짜 혼나? 이래서 저는 진짜 클럽을 안 갔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건데 와전이 돼서 회사 귀에 들어가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나? 막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데뷔하고 3년 동안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유명세, 다 나 싫어하는 유명세. 줄 알고 아, 되게 소심해요. 하나도 안 쓰는데 힘이 세지. 힘은 세요. 그래서 왜냐면 소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케이. 브로라면 세븐 해. 오케이. 언니는 그러면 어쨌든 숙캉스 저희 취지 자체가 약간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거를 29에 딱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행이라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진짜 힘들다가도 그래 지연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 그걸로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약간 하는데 언니가 생각했었을 때 언니한테 처음으로 주는 내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 뭐였어요? 뭔가 그냥 연기하는 거? 진짜요? 연기할 때 항상 행복하세요? 거의 그리고 좀 착해져요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질문이 무슨 작품이 제일 좋아요? 뭐 무슨 어떤 뭐 신이 좋아요. 어렵죠. 사실 근데 다... 내 씬 메컷이 그래요. 근데 뭐 오래됐다. 뭐 이게 좀 뭐 익숙한 어떤 거다 할 때 잘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본 적 없지 않아? 나는 지금 9월 달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24시간을 붙어 있었잖니? 그치 7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오빠한테 뭔가 내 뻔 거예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유 둘이 꽁냥꽁냥 말도 못해 진짜 깨소금을 볶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짝이 있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게 쿵짝쿵짝 맞을 수 있는 그치 그게 다 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쿵짝쿵짝 때문에 결국엔 결혼하는 거잖아. 결국 재밌었어. 재밌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말 놨고 이렇게는 너 자연스럽게 편하게 놓으셔도 돼요. 우리 말 편하게 그래 우리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놓을 테니까 나한테도 놔. 그래 그래요. 그래 언니 오케이 그래, 소희도 말 편하게 해. 이제 뭐 이제 프로 하다 보면 맨날 같이 자고 놀고 먹고 할 텐데 언니 좀 진짜 노력해 볼게요. 말 나한테 네. 아니 야는 안 된다 대신에 아이 설마 갑자기 지웠나? 나 편하게 할게. 노력할게. 게. 어색하겠다. 점점. 아니 뭐 하실 거예요, 다들? 뭐 할까요? 뭐 하지? 아니 나는 그거 좀 해보려고. 편백나무 사우나.
아, 나 진짜 해보고 싶어. 나도. 어. 편백 사우나? 어. 그럼 일단 사우나 하시고. 그래. 영화 봐도 재밌겠다. 어. 아, 저기 영화방 있었구나. 난 책 읽어야지. 따끈하네, 엄청. 야, 나 지금 딱 한 5분도 안 돼서 땀나. 아, 너무 좋다. 와, 땀 엄청나. 머리 소감부터. 장난 아니야, 흘러. 뭔지 알지? 머리 소감부터 이렇게 흐르는 거 지금. 느껴져. 느껴집니다. 와. 저 야경을 보면서. 그것도 신경 썼나 봐. 여기서 보이는 뷰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라고. 진짜 이게 스위트룸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해. 나도 책 갖고 오긴 했는데. 소야 게임하자. 게임하자. 소야 게임하자. 게임하자. 언니 혹시 그거 알아요? 딸기 게임? 혹시 그거 알아요? 딸기 게임? 딸기 게임 뭐지? 그거 뭐 내가 딸기야. 그러면 I a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딴딴 나는 딸기. 계속 이제 소개를 먼저 해. 언니 잠깐만 이봐요. 이게 뭐야? 이게 언니가 8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고개. 여덟,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고개. 일곱, 고개. 언니, 나 이거 진짜 못해. 나는 귤. 나는 배. 나는 메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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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난, 지금? 나는 자몽. 난, 지금? 나는 자몽. 나는 자몽. 나는 자몽. 아, 나는 자몽. 네. 오케이. I am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배 일곱. 배. 자몽 일곱. 자몽. 대기 하나. 딸기 하나! 딸기 없어! 언니! 언니 왜 자꾸 어깨를 빼먹어? 어, 근데 잘했어. 어, 언니 자몽 잘했어. 성공했어. 어깨를. 나는 자몽. 네. 어, 오케이. 이거 왜? 나는 자몽이. 수영하러 갈래요. 나는 자몽이. 와우, 수영장입니다. 와,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수영장 오늘 처음이야. 이 시간에 이렇게. 오, 대박.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동차지. I'm
대박. 언니 한 바퀴 돈 거 물 들어갔지 이거? 물 들어갔죠 언니? 자 어떠십니까? 매워요. 청정 후추보다 매워. 눈물이 피. 눈물이 피. 와 언니 이거 페달을 사는 거예요 원래? 가보고 싶었어요. 운동을 하고 싶었어. 멋있다. 반대. 멋있다. 둘, 셋, 넷, 다섯. For the skinnies and oops makes you wanna sit again. Defenses start to break. It's more than you can take. Wanna get you, then your heart will break. He's got no shame. 난 헬스하는 거 보고 싶다 진짜. 저요? 나도. 왜냐면 나는 헬스 동아리. 헬스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게. 아니 그러면 아니 아까부터 소유가 운동하고 싶다고 벼르고 부르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 얘. 진심인데 지금? 진짜 진심으로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3대? 네 그건 뭐예요? 3대는 이제 스쿼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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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겁던데 이게 바가 20kg거든요 내려왔다가 그대로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와! 오! 야. 선수 같다. 가슴 찍고 올라오는 거. 가슴 찍고 올라오는 거. 아! 이 언니 봐라. 어깨 내리고 그 다음에 등으로. 팔이 아니라 등으로 내린다는 거. 등으로. 오! 지금처럼! 오~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 이거예요. 등으로. 그렇죠? 오 예스. 진짜 좋아요. 진짜 짱이에요. 지금 이 느낌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자꾸 아니 진짜 어려운 진짜. 거 이제 시키려고 그러고. 아니 아니요. 이제 우리 함께 천국의 계단으로. 천국의 계단이 뭐야? 기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타는 게 좋아요. 엉덩이랑 허벅지를 같이 쓰면서 누르면서. 200층 타면 한 47분에서 50분 걸려요. 와 진짜 너 정말 초싸예요, 초싸예요. 아 운동복도 저렇게 조교처럼 입고 와 지금 무서워 죽겠네 진짜. 대박이야 정말. We are 와, 포기 하고 싶다. 왜 이걸? 난 등산도 싫어하고. 저 등산 싫어해요.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저도 걷는 거 안 좋아요. 아, 13층. 와, 야, 13층. 어, 잠깐. 아, 이제 운동 끝났어. 아, 잠깐만. 아, 5분은 못하겠다. 근데 그거 딱 지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업이 확 돼요. 흥분해가지고 막 너무 막. 나 지금 막 열정이 넘쳐. 힘이 넘쳐. 이러다가. 아, 나 진짜 오늘 처음 보는 텐션이야, 소유. 아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우리 엄청 놀았는데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왜 호텔 와서 피트니스를 하는 거야? 그 호텔마다 기구가 또 달라요.
기후가 좀 다르고 거기마다 냄새가 달라요. 헬스장마다 향이 달라요. 그리고 약간 이걸 하는 게 여기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오잖아요. 그치. 네. 근데 호텔 왔으니까 공짜로 운동도 하고. 그치.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네. 수 있으니까. 호텔에 일단 뷰가 좋으니까 유산소 할 때. 그 운동할 맛 나고 나 지금 와서 되게 느낀 게 여기 진짜 운동할 맛 나겠다. 네. Maybe it'd be best if I don't stay. 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했다고 벌써 힘들어. 이게 그냥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뭘 쏘았는데? 노래도 잘하지만 뭐라고 이제 감수성 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면인데 Don't make me wait cause right now I need your smile. 여기서 대본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본 공부하고 싶어요. You won't open Don't make me wait cause right now I need your smile. Knock, knock. When life has locked me out, I'm trying to open up. Cause you're all I need. 오,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살찌지 마요. 울어, 진짜. 여자. 아 언니 진짜 고마워요. 아, 대박. 아, 강디 씨한테 잘해주세요. 아, 언니 고마워. 아 나 이것도 모르고 나 진짜 언니 밑에서 뭐 한 거야 도대체. 오빠 보여줄 거야. 감사합니다. 나보다 송유 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타고 내려야 돼 언니가. 렛츠 고. 오, 계단. 저녁에 바 가야지. 아, 바도 좋겠지? 응. 아, 바 가야죠, 바. 야외 테라스. 좀 예쁘게 차려입고 어? 아, 여기 뭐 비밀의 문이 있나? 여기 수상하다. 여기가 여기. 문이야? 아, 이거 막 이렇게 열면은 문 열리는 건가? 그런가? 뭐야? 이건가 보다. 너 터치해봐봐. 나, 아. 되게, 나 되게 바보 같았지, 지금. 아, 진짜 이렇게 이쁘게 입혀놓고 바보 만들고. 거울로 들어가? 아닌 거 봐, 여기. 내가 보기에. 그지? 어? 여기야? 아, 아 여기지. 어머, 맞다! 맞다! 어머, 소름! 여기야? 여기에요. 나 진짜 비상구인 줄 알았어. 오! 야, 어머, 이거. 어머, 이렇게. 아니, 야,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다. 빵은 왜 이렇게 신기해?
어마어마합니다. 와, 분위기 좋다. 네, 안녕하세요. 웰컴 투.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는데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또 아무래도 좀 숨겨져 있잖아요. 전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 진짜 바보짓 했다. 네. 야, 너랑 나랑 제일 웃겨서 거울 민 거. 이런 방식을 스피크 이지바라고 합니다. 스피크 이지. 네. 1920년대 미국의 그 금주 법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의 감시를 피하고자 몰래 일부러 숨겨서 만든 바죠. I put my thing in motion. I do it all night long. 궁금해. 되게 상큼할 것 같아. 어울려. 맛있어? 깔끔. 깔끔. 청량 깔끔. 청량 깔끔. 오, 연기가 향이 독해요. 여기 지금 마셔야 되네. 와. 맛있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나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게 재밌더라.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보는 게. 혼자 여행을 하는 항상 바에 앉아요. 소연이 보면 약간 독립적이네요. 그치? 어, 혼자 잘 혼자 돌아다니고. 있기 좋아하고. 난 쟤는 안 돼. 난 독립, 난 되게 의존적이야. 나도 의존적이야. 나는 일단 혼자 술을 못 마셔요. 나도 같이 다녀. 노력했지만 안 돼요. 난 반반인 것 같아. 어, 언니 반반이야. 혼자. 반반. 사실 이거 진짜 내 로망이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가족들이랑 다녔지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어딜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굴뚝 같지만 만약에 난 온다면 가족들이랑 오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그러면 저는 완전 찐친들이랑 찐친 좀 여러 명이서 그냥 샴페인 사와서 여기서 샴페인 한잔하고 사진 찍고 드레스 입고 놀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맞아 야 오늘 그럼 내가 셰프 할게 그래 해서 요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처음에 사실 드레스 입는다 그랬을 때 어? 이랬는데 드레스를 입고 막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때 약간 뭔가 확 와 나 진짜 약간 근데 어 예쁜데?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후 아니 나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안 쉽게 가볼 수 있는 어, 가볼 수 있는 절대 아니지만 인생에 만약 딱 한 번 가볼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끼리 이제 좀 풀리면 뭐 6명이든 8명이든 같이 한번 가서 우리처럼 드레스도 입고 사진도 한번 찍고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너무 많지 나는 약간 내가 딴 사람 된 것 같았어 기분이 어. 내가 그냥 일상에 있던 내가 아니라 그냥 누가 이렇게 툭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스위트룸도 어. 좋았지만 난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된 게 좋은 것 같아 나 진짜 나 이 언니 때문에 울었잖아 수영장에서 아, 수영장에서 서프라이즈 했대 엄마 아, 진짜 이 언니 진짜 아 못 봤어 아 나 근데 태어 처음이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결혼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 되게 남다른 결혼 앞두니까 조금 더 감정의 기복이 완전 엄청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제가 적은 그러니까 딱 마흔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인 생활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두려운 것 아니야 두렵다기보다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40살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통틀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딱 그렇게 해주니까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진짜. 어. 아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꼭... 되고 받아주니 고맙네요. 안 받아주면 또 끝이 없는 사람이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에 너무 걱정을 했어요. 일단 다 처음 뵙고 그치.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나 근데 잘 못 느꼈어. 이게 좀 되게 어려워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스캉 속에 같이 막 즐겨야 되는데 아 걱정이다 약간 이랬거든요. 아, 언니 제가 놀 혼자 저기 주차장에 가서 혼자 책 읽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야 책을 읽고 있니? 책 읽고 있어? 그래서 아 약간 아 이것도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걱정을 했거든. 네네. 언니인데 나는 좀 철이 없는 건데 에이 우리 다 철없네. 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전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돈독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 나랑 이현이는. 아 그리고 나 언니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언니는 그 결혼 생각은 없어요? 있지. 있긴 있어? 나의 원래 꿈이 정말 그 자산. 진짜? 아니,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다 대가족이었잖아. 엄청요. 딸도 한 다섯? 다섯 명을 낳고 싶었대 언니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나이가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언니는 그러면 운명의 짝을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일하다가 이렇게 됐지. 세월이 빨리 가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일해도 만날 수는 있잖아요, 언니.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그 나이 먹어가 있으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를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똑같은데. 그렇지. 맞아. 그럼 지금이라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고? 그러니까 지금 작품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어렵다. 언니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술 한 잔만 더 주세요. 다 먹었어요 칵테일. 도대체 호텔은 어딘 거예요? 아, 여기서 자면 되지. 여기서 자면 되지. 아, 언니. 그럼 언니 여기서 부산 하면 사실. 아, 좋다. 야,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되겠다. 그치?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우와, 우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도라? 아 배고파. 일단 머리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모! 보라 씨다. 진짜 어려워. 어머 불어. 장난이다. 호텔의 꽃은 또 조식이잖아요. 오, 진짜 소플랜더 대박. 어느 호텔을 가도 조식을 먹는 스타일. 나도. 나도. 필수다. 저 오늘 이제 객실료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1,870입니다. 1,870입니다. 와. 결제는 누가 해주세요? 여기서 아, 네. 36개월. 와, 근데 진짜 비싸다. 아, 진짜 스위트로 이렇게. 아, 맞아. 넘사벽이다, 넘사벽.